에즈라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리우스의 임금은 유프라테스 서부지방의 관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하느님의 집 공사가 계속되게 하여라. 유다인들의 지방관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짓게 하여라. 이제 그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도록 그대들이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도와서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왕실 재산, 곧 유프라테스 서부지방에서 받는 조공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비용을 내어주어라.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유다의 원로들은 학가의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즉하리아가 선포하는 예언에 힘입어 건축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건축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의 통치 제6년 아다르달 초사흗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집 봉헌식을 올렸다. 이에 하느님의 집 봉헌식에는 황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수렴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사제들을 저마다 번별로 세우고 레위인들을 저마다 조별로 세워서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첫째 날 열나흔 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아온 모든 유배자와 동료 사제들과 자기들이 먹을 파스카 제물을 잡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배우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모님과 또 사촌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 밖에 어머님과 당신의 그 사촌 형제들이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이며 내 부모며 내 형제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부모이고 내 형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떤 오해를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모님을 무시하거나 성모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무리 중요한 내 가족이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내 형제지간이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 신자답게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잘 새기고 알아듣고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몰라서 실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천하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혹은 비겁함 때문에 혹은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한국에 그 순복음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장로 20명이 그 담임 목사, 원로 목사인 조용기 목사를 배임 횡령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개신교에 치우친 그런 뭐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신앙인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은 신앙인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개신교로 가는 교회의 구조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구조가 개인적인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사람들의 어떤 그 처세나 처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권모술수와 계략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참 사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순복음교회만의 일이 아니고 거의 모든 대형 교회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뻑하면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고 뻑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그 목사직이나 당회장직을 넘기려고 합니다. 이건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원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과 그런 교회가 더 많이 있겠지만 그런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개인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참 우려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교회라는 타이틀을 아무리 성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일신의 안위와 자신들의 부축적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그 하느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서 정말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준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하느님의
신자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말씀을 드립니다.